방시팝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서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이 많은 시청자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은 최종 결과예요.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원할 수 있을까, 원할까. 그 첫 번째는 지니어스 외전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일단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동민이랑 세윤이를 못 믿겠어요. 너무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시청률에도 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대중이 원하는 게 뭔지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이제 우리도 원하고 그렇죠. 시청자도 원했던 이 사람들은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항상 못 만나. 하긴 시즌 2때도 흥진이 윤여한이 결국 안 붙었잖아요. 붙었지.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민 오빠랑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임? 카드 게임 못할 것 같아요. 동민이가? 네. 혹시 게임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 저요? 차미수 선배님입니다. 아, 레전드지. 차미수 선배님이랑 저는 경훈이랑 경훈이? 네? 경훈 또? 네. 아니 차민 선생님도 보내려고? 총 4개 시즌 안에 지니어스 밴드 그렇게 원했던 매치가 결국은 없이 시즌이 끝나서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저도 이제 지니어스를 다 챙겨봤었는데 역시 현민 씨 너무 게임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똑똑해 얼굴도 잘생 그렇더라고요. 오현민. 저도 한번 하면 재밌지 않을까. 야. 한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성규가 시즌에서 진짜 있었고. 홍민호랑 결승을 했을 뻔했었던 친구야. 개인적으로 사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붙어보고 싶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시다시피 인류한. 인류한. 궁금해입니다. 주최자가 되고 싶었던, 뭐 내가 좀 이끌어가고 싶은 궁금해이 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바로 갈게요. 자, 암전이요. 안녕하십니까? 더 지니어스 외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9월에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이 끝났는데요. 더 지니어스에서 보고 싶었는데 절대 볼 수 없었던 대결만을 엄선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매치, 시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대결. 이분들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전혀 본인이 누구와 상대를 할지 모른 채 도착했습니다. 이 두 분의 대결은 진정 지니어스의 세계 대결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안대를 벗어주십시오. 형, 뻔하지 뭐. 설마했는데 역순하네요. 인사 좀 하시죠. 너무 자주 봐서. 근데 굉장히 이거를 안대를 끼고 네. 상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중간 설레었어요. 네. 설레다가 딱 봤는데 머리 큰 사람이 딱 보이는 순간 맥이 딱 풀리네. 두 분이 제일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10년 넘었죠. 10년 넘고 한 2000년 정도 처음 봤죠. 역대 전적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 분의? 임요한 씨가 35승,
제가 약 한 33승 정도. 2승 차이밖에 안 나요? 큰 무대에서 제가 많이 좀 지다 보니까 작은 무대에서 제가 많이 이기고. 임용환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대결. 많이 매를 내려놨는데 연시였습니다. 아, 그러나 홍진호 선수 이걸 또 막아냅니다. 연구를 하면 이런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아하. 이거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두 선수들 모두 지지! 지지! 우승 임용환! 아래 넘어 볼까? 지니어스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쌓아왔던 임요한 씨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가 많이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오픈이야.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예! 예! 진호를 제가 제자리에 갖다 놓을 테니까 저를 좀 대단하네. 나 계속 무릎 꿇고 있어요. 저기요. 잘 치고 있어요? 당신이 홍진호한테 무릎을 꿇을 때가 아니야. 철저하게 망가지는구나. 서로 최근에 뭐 이기고 지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이긴 거라고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든 오늘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또 어떤 무대에서 어떤 매치로 우리가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오늘 진 사람이 그때까지 패배자로 있는 걸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걸 벌칙으로 전 세계 수백만 스타크래프트 팬들과 그리고 더 지니어스 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SNS에 인정하는 영상을 하나. 제가 너무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손해죠. 시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일대, 최고의 일대. 임요한, 홍진호. 홍진호, 임요한. 두 분이 지니어스 회전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더 지니어스 회전. 이번 게임은 인디언 홀덤입니다. 어허. 인디언 홀덤은 기본적으로 더 지니어스 데스매치였던 인디언 홀덤과 진행 방식이 같습니다. 인디언 홀덤은 두 사람에게 공유되는 두 장의 카드가 존재하며 자신의 카드와 공유 카드가 특별한 조합을 이룰 경우 더 높은 조합을 이룬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두 분은 공유 카드 두 장과 상대의 이마에 공개된 카드를 단서로 원하는 배팅을 할 수 있으며 칩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 카드와 아무런 조합이 안 될 경우 높은 숫자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유 카드와의 조합이 나올 때는 승패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더블. 자신의 카드와 공유 카드 중 한 장이 같은 숫자일 경우 더블이 되어 이마의 숫자와 상관없이 더블이 나온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는 공유 카드 두 장과 자신의 카드 세 장이 연속되는 숫자를 이룬 조합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더블까지 이깁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순위인 트리플. 트리플은 공유 카드 두 장과 자신의 카드 한 장, 곧 세 장이 모두 같은 숫자인 경우입니다. 트리플은 더블과 스트레이트를 모두 이깁니다. 두 플레이어가 같은 조합을 이루었다면 카드 숫자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만약 트리플이나 스트레이트를 가지고 포기했다면 페널티로 칩 10개를 상대에게 줘야 합니다. 인디언 홀덤에서 사용할 배팅 칩은 각 플레이어에게 30개씩 지급되며 게임은 한 플레이어가 칩을 모두 잃을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고 어설프게 카운팅하다가 제풀에 말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200장의 카드를 놓고 하는 거는 카운팅이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1, 2 카드를 좀 세면서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동안 쌓아왔던 지니어스 이미지를 훼손하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거다. 당시팝 초특급 프로젝트 더 지니어스 회전 인디언 홀덤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우 코인을 통해서 선공 아님 후공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블랙입니다. 네, 진호가 얼굴이 까마니까 검은색을 하고요. 자, 그럼 홍진호 씨는 블랙, 임요한 씨는 화이트입니다. 예. 화이트. 임요한 씨 선배팅 하시겠습니까? 후공하겠습니다. 임요한 씨가 후공을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카드를 셔플하겠습니다. 총 200장의 카드로 여러분들은 인디언 홀덤을 하게 됩니다.
다 찢어서 한 번에 섞겠습니다. 진짜 힘들어 보이시네요. 도와드릴까요? 아, 손 대지 마십시오. 아, 예. 와우. 야. 네. 드디어 200장. 카드 셔플이 끝났습니다. 시작이구나. 지금부터 인디언 홀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배팅을 해주십시오. 한 개씩.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야, 2네. 시작부터 흥미진진하구만. 홍진호 씨부터 카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홍진호 씨, 배팅해 주십시오. 진호랑 포커에서 한 번도 붙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포커 스타일이 보진 못했지만 좀 약간 다혈질, 계속 건들면 거기에 막 응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요한 씨가 세 개의 칩을 더 배팅하셨습니다. 홍진호 씨, 추가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세 개 받고 일곱 개 더 하겠습니다. 김요한 씨, 배팅에 응하시겠습니까? 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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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요한 씨가 배팅에 응했습니다. 카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홍진호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커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률 싸움이에요. 이런 스타를 알아야 되거든요. 초반에 제가 그렇게 공격한 거는 요한형 스타일을 좀 확실히 알기 위해서였어요. 진호가 역시 포커 경력이 저만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해요. 역시 승부사고 프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2라운드는 1라운드에서 승리하신 홍진호 씨가 선 배팅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본 배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홍진호 씨부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홍진호 씨, 배팅하시겠습니까? 네 개 가겠습니다. 홀드 하겠습니다. 임요한 씨가 포기하셨습니다. 홍진호 씨가 집을 획득합니다.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일단 한 개 하겠습니다. 임요한 씨, 홍진호 씨의 한 개의 배팅에 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개 대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이런 포크는 생각하면서 마인드 스포츠이기 때문에 질질 끌어줘야 제맛이거든요. 잘 아시죠? 정말 민폐네요. 여기 지금 20명의 스태프들이 지금 당신을 욕하고 있어요. 몇 개 안 남았네. 지금 몇 개를 지금 던져야지 지금 내가 겁을 먹을까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우 진짜 타이밍을 잃었어. 아니 아니라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오, 타이밍을 야, 딱 보자마자 뭐 한 8개든 10개든 아니, 가야지. 그럼 죽었어. 죽었지. 무조건 아, 죽었죠. 네가 여, 아니, 이게 이게 프로 포커 플레이 맞습니까? 아, 이거 무조건 죽는 건데. 가져가, 빨리 가져가. 아니, 지금 여기 있을 때 100명한테 다 물어봐. 무조건 죽지. 가져 나누시죠, 빨리. 진호가 역시 잘해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사소한 것도 지기 싫어요. 특히나 요한형 상대론. 요한형도 저 상대론. 그냥 그 흔한 가위바위보로 해도 되게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다섯 개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홍진호 승. 공유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공유 카드 1, 하나, 둘, 셋. 죽겠습니다. 공유 카드 10, 공유 카드 6. 오케이, 고.
계속 졸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 이가 나한테만 와. 진호가 카드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제 카드가 생각보다 너무 약한 게 항상 늘려 있으니까 답답했죠, 그때는. 아, 이 정도의 확률이면은 제가 로또를 사야 되는데. 공의 카드 9, 10. 네 개 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또 시간 걸릴지 궁금해요. 네 개. 11개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는 아닌데 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결정이긴 하지만 지금이 승부 봐야 될 때다. 궁지에 멀었다고 해도 사실 완영 같은 경우는 그 조금의 좀 희망이 있으면은 그 희망의 끈을 또 안 놓는 그런 또 습관이 있어가지고. 홍윤호 씨 추가 배팅에 응하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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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호 씨가 임요한 씨의 11개의 추가 배팅에 응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배팅은 없습니까? 네.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홍준호 씨 카드 1, 임요한 씨 카드 5. 홍준호 씨 스트레이트로 승리하셨습니다. 멀어서라도 배달해 주십시오. 너무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보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면서 11개 하겠습니다. 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뭐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 뭐.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그 타이틀을 정했잖아요. 내심 속에서는 정말 좀 나름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몰아세워 본 적이 없잖아요. 아쉽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전국의 더 지니어스 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의 승리자가 이젠 영원한 1인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아휴. 거의 끝났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공유 네.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이마에 카드를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최근에 유한영이랑 다른 데서 좀 붙었던 거에서 많이 좀 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기고 싶었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다르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홍준호 씨, 배팅하시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씨가 포기했습니다. 카드를 내려주십시오. 아! 홍진호 씨는 스트레이트로 포기하셨으므로 페널티 10개의 칩을 주십시오. 살아나. 페널티를 내가 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뭐가 아깝다고. 하나를 안 가고 죽어. 의외로 쪼잔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그냥 뭐 진행하시죠. 신문전에서 진 거죠, 그때는. 승기를 가져왔다가 뺏긴 거죠. 더 이상 나한테 이제 승기가 안 오면 어쩌지? 내가 이제 이러다가 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콧대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네요.